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실종된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휘성군이 실종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은 갖고 있던 교통카드나 아버지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와 행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기동대원 180여 명과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김 군의 하차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발견된 곳은 버스 정류장 인근 등산로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맡겨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전 현직 직원들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성남 지역 재개발 지역에 투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 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LH 직원들과 그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어제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수사 상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는 점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처음 알았다며 새로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등 4명을 보직 해임했고 유족 측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중대장 등 4명은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어제부터 상반기 신종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지만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됐습니다. 대상자는 만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및 돌봄 인력 가운데 예약하지 못했거나 명단이 누락된 약 11만 명입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들은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돼 있었지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에 화이자 백신 대상자로 재분류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6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5,500여 명입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신규 접종자 6명이 늘어서 총 1,529만 216명으로 전체 인구의 29.8%가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자는 740명이 증가해서 총 464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역시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나기는 주로 서쪽 지역에 집중되겠는데요.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전국 5에서 50mm로 지역 간 강수차 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예상되니까요. 야외 시설물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2도, 한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는 소나기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보행과 교통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 건강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행복한 아침으로 꾸며드립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번 걸리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질환.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뭔지 감이 좀 오십니까? 한번 걸리면 약을 달고 살아요? 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평생 약을 달고 산다는 건 자체가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보통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을 이렇게 오래 먹는다 치면 예, 힌트를 드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암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네.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병들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좀 무서운 겁니까? 아니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이 쓰리 콤보가 같이 있는 질병이면 세상에 도대체 어떤 거예요? 힌트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정답은 우리 전문가 세 분이 알려드릴 겁니다. 동시에 좀 알려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당뇨! 당뇨! 당뇨, 무섭죠. 그렇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당뇨. 근데 도대체 저는 굉장히 당뇨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거든요. 당뇨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인데요. 당뇨에 걸리면은 인슐린과 관련된 작용들이 잘 안 되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등의 대사장애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대사장애로부터 인해서 만성적인 혈관질환, 그리고 혈관질환으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구분점을 말씀드리자면, 1형 당뇨는 췌장세포에 있는 이 베타셀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췌장을 떼버린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베타셀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 바로 제1형 당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제2형 당뇨가 우리나라 당뇨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는 돼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되더라도 내 몸에서 그걸 제대로 갖다 쓸 수 없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뇨가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뭐 겨울에 혈관 질환들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름철에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될 수 있죠. 안 그래도 혈액의 점도가 많이 올라가는 계절인데 예, 당뇨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점도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탈수 그 자체가 혈액의 이 당뇨 수치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여름철이 확실히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아니 저 여름이라고 뭐 공포 특집 준비했어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아 근데 혜선 씨 보기에 네. 우리 중에 당뇨 좀 걱정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사실 A님 씨. 저요?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빵 좋아하시고 사진 거 좋아하시.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단 거 좋아하죠. 근데 우리 저 차 박사님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뇨 관리하는 방법은 살 좀 빼야 되고요, 단 것 좀 피해야 되고, 식사량 좀 줄이고, 잠 많이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거 다 알고는 있는데, 야 실제로 저도 그.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이것까지 모르는 분들은 당뇨에 대해서 뭐 관리하고 예비하고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뇨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당뇨 천만 시대. 그렇죠.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뇨 천만 시대. 당뇨 전 단계까지 합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고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2010년대 이후로 당뇨에 대한 유병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거의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에 대한 팩트시트가 당뇨병 학회에서 나왔는데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녀 모두의 유병률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데 남자는 40대부터 13%대를 돌파했고요. 여자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11.3%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만 넘어가도요. 남자는 28.8%, 여자는 29.4%니까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당뇨의 심각성이 엄청나다는 결과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여성분이 역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당뇨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당뇨주의보라고 저희가 주제를 붙였어요.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순간이동. 저 굉장히 빠르죠. 당뇨하면 저 사실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맞아요. 네. 당뇨 네. 합병증 얘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합병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자리를 이동해봤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네, 당뇨의 합병증.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네. 정말 무섭죠. 네.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당뇨병에 걸린 그 원인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략 한 6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 혈관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뇌혈관과 심장혈관 질환인데요. 그래서 뇌, 심혈관 질환을 합쳐서 거의 60, 70%가 이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죠.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앓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가정에게 안겨준 채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무서운 혈관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뇌졸중 환자가 이 당뇨 때문에 사망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 이 70% 당뇨 환자 같은 경우 뇌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많다고. 생각보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당뇨 합병증으로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는 건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고혈당이 유지되면서 혈관에 손상을 가해 합병증이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당뇨병이 오래되면 뇌의 인지 기능이 빨리 나빠지고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고 이로 인한 합병증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당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뇨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앓을 경향성이 높다는 대만 학자들의 최근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그야말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대표적인 두 번째 혈관 질환 바로 심근경색이죠. 앞서서 혈관 질환 중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에 60, 70%가 혈관 질환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계는 이 대동맥성 죽상경화증에 의한 혈관 질환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뇌졸중이지만 사실 사망률 그 자체로 본다면 심근경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의 대동맥성 죽상경화증으로 인해서 협착이 발생하거나 좁아지면서 심근으로 혈액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심근경색증인데요. 심근경색증은 발생을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30%가량 되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3분의 1 정도. 병원에 오더라도 제대로 구명을 하기 어려운 질환이 바로 이 심근경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 당뇨를 앓고 계셔서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 보시면 심장 그리고 뇌까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외에는 또 어떤 장기들이 공격을 당하나요? 아, 요 다음에는 이제 눈이죠. 아, 맞아요. 사실 눈까지. 너무 무섭죠. 이게 무서워요. 망막증. 맞습니다. 이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에 의한 합병증, 3대 합병증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질환과 일맥상통하는
혈관성 질환 네. 합병증입니다. 이것은 망막 쪽에 그 망막 혈관, 망막 동맥으로부터 혈관이 잘 공급돼 줘야 되는데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망막 안쪽에 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망막이 좀 들뜨게 돼요. 네. 그래서 망막병증이 발생하고 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때문에 망막이 박리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으면서 시신경과 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눈이 침침하고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다면 당뇨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또 그 다음은요? 자, 다음에는 바로 여기 위장 표시를 해놓은 곳에 있는 소화장애. 네, 소화장애입니다. 네. 당뇨 걸렸는데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러게요. 하실 텐데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전부 다 혈관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드릴 이것은 신경병증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망막병증이 있는 반면에 네. 신경이 망가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이 소화장애도 당뇨병의 합병증인데요. 네.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신경병증은 바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소화기능은 내 뇌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죠. 이 소화기능 그 자체, 위장이라든지 식도라든지 그리고 장과 대장까지 연결되는 모든 장기의 신경 다발들이 약 2억 개에서 6억 개 정도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신경들이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에 의해서 말초신경도 망가지지만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생길 수 있는 게 연동운동장애로 인해서 소화불량, 거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까지 잘 음식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한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식도 쪽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위식도 역류증이 발생하는데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위식도 역류증이 7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소화장애까지 알아봤고 네. 이번에는 역시 그 당뇨 무서운 게 발중. 발 당뇨발. 발. 네. 발 있죠. 네. 아, 네. 정말 무시무시해요. 앞서도 사진 봤다시피 당뇨발은 네. 진짜 보면 약간 구멍 뚫리다시피 맞습니다. 그렇게 아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너무 무시무시하죠. 당뇨 환자가 평생에 걸쳐서 약 60, 70% 정도는 당뇨발을 한 번쯤 경험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역시 혈관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혈관 때문에 당뇨에 한번 상처가 났을 때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썩어질 수 있는 나중에는 뭐 절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잔악기나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잔악기나 발조심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당뇨 환자분들은 발 건강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 당뇨병으로 인한 발 궤양은 사실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년 이내에 30%가 재발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또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인해서 수술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4년 이내에 반대쪽도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 40%가 바로 이 당뇨병성 족부변증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서 그걸 제외하고 나서 이 다리의 일부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절반 이상이 역시 또 이 당뇨병성 족부병증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 환자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보다 무서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무시무시한데 이러다 보니까 당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오늘 그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당뇨하면 단거 먹지 말라는 말 꼭 하잖아요. 단거. 데인저를 단거. 단거.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다. 그만큼. 네. 자, 먹으면 당뇨 생긴다의 정답은요. 바로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하나 해. 당연하죠, 그죠? 단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당일 단거부터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뇨 그렇죠. 정답은. X예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 그러니까 당이 당뇨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단 것 때문에 걸리는 것보다는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뇨의 실질적인 근본적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이 잘 듣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먹는 단 것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생활 전체하고도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만,
뭐 잘못된 식습관인데 그런 면에서 단 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이게 무조건 주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네. 그러면은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체중 관리가 필수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평상시에 식습관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동 못해서 요즘 살찌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당뇨병 그리고 비만이 함께 있는 것을 비만형 당뇨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더욱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형 당뇨인 경우에는요. 이 심혈관계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4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당 관리와 함께 체중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 사실 살이 찌면은 인슐린의 저항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정말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당뇨에 관한 궁금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밥만 잘해도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오. 저 아는 엑스요? 아니요. 밥이 맛있으면 살이 찝니다. 아니, 그리고 밥만 잘해도가 아니고 밥의 내용을 바꿔야죠. 현미밥을 먹고 그렇죠. 그러면 현미밥이면 잠깐만 그래도 너무 많이 밥만 먹으면 밥만 잘해도는 난 현미밥, 밥 종류를 바꿔야 된다. 이거. 종류 저는 아닙니다. 밥지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알았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밥만 네? 잘해도 당뇨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옵니다. 오. 아니 밥을 잘하는 거하고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게 다른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밥 그러면은 당뇨인 분들 밥 바꿔라, 밥 바꿔라 그래서 현미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잡곡밥으로 네. 바꾸고 맞아요. 그러는데 보리밥 실제로 이 당뇨인 분들 먹는 거를 잘 관리하는 면에서 우리가 밥의 민족이다 보니까 밥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쉽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당뇨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밥과 관련돼서 핫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밥에 관련된? 예. 저당밥솥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밥을 하면 그 속에서 당을 좀 줄여주는 밥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오늘 저는 이런 저당밥솥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있는 일반적인 솥이나 압력밥솥을 가지고도요. 이 당뇨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밥 짓는 법에 대한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압력밥솥으로 저당밥 짓는 방법. 자, 첫 번째는요. 쌀을 좀 빡빡 오래 씻으시면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쌀뜨물 하면 뭐가 부유된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밥에 들어가 있으면 밥맛은 좋지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주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씻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물량을 조금 적게 하거나 가열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면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밥을 조금 꼬돌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밥이 꼬돌꼬돌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글쎄요. 저당밥, 꿀팁 알려드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소변에 거품이 나면 당뇨다. 맞지? 이거야 뭐 네. 전에부터 이런 얘기 있었어. 그렇죠. 거품이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노상방뇨는 안 되지만 밖에서 쉬를 했을 때 개미들이 모이거나 뭐 이러면 당뇨다. 정답 네. 뭘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네. 아니, 세모도 있어요. 정답 맞히 네, 정답은 세모인데요. 네. 이게 소변에 당분이 많으면 표면 장력이 저하되면서 거품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있다고 반드시 당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품이 나는 이유는 많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고 반드시 당뇨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변에 전혀 없던 변화가 생겼다 하면 소변 검사는 한 번쯤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혜선 씨는 뭐 궁금했던 거 없었어요?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아까 뭐 체중 관리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마른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같으세요 그러면은? 마른 사람은 당뇨에 걸릴까요 안 걸린다. 저는 아까 똑같이 한번 세모. 야, 배웠어. 아, 마른 사람들 전 걸린 사람 봤어요. 진짜요? 네.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네. 정답은요? 자, 그래서요. 마른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에 대한 정답은요. X입니다. 네. 걸릴 수 있군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당뇨가 비만인 사람들에서 많이 오는 건 맞지만, 말랐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이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비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른 비만이거든요. 아. 이건 뭐냐면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조직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른 사람들도 마른 비만인 분들은 당뇨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좀 궁금증이 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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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또 당뇨에 걸린 분들이 왜 우리가 퉁퉁하고 뭘 잘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당뇨 걸린 분들 보면 마르더라고요. 아, 네. 마른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마른 당뇨 있다는 거고. 아,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방법 같은 거는 혹시 예방법 없나요? 그 최인서 한의사가 오늘 무려 두 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예방법 한번 볼까요? 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준비했는데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지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 공과 빨래집게입니다. 아. 공과 빨래집게. 네. 그래요. 간단한 재료 같은데. 네, 아니 빨래집게 사실 안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네. 개그에서 항상 여기 공주 뭐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당기는 거 아니에요? 이 개그 막 많이 당겼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지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먼저 이 공으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걸로 흉추 마사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흉추 마사지면 사실 그러면 혼자 하긴 좀 어려운데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테니스 공만 있으면 혼자서도 집에서 수시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한데요. 그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당뇨 예방법 셀프 흉추 마사지입니다. 먼저 양쪽 견갑골 맨 아래 꼭지점을 이어주시면 흉추 7번과 8번 사이에서 만나는데요. 이곳에 척추와 견갑골 사이에 공을 놓고 벽에 기대어 위아래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시원하겠다.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소화 기능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 다리 근육도 허벅지도 다리 허벅지 근육도 커지겠어요. 그렇죠. 특히 저 부분을 눌러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척추에서 보면 흉추 7번, 8번 사이와 이 견갑골 꼭지점이 있는 이 선상에 지향, 격수, 격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세 혈자리를 동시에 지압을 해주면 소화 기능과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마사지 해주면 당뇨에 좀 도움이 되는 혈자리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네, 이 외에도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비수혈입니다. 비수혈은 아까 말했던 혈자리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흉추 11번 옆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이 췌자에서 인슐린 분비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가 피로해지기 쉬운데 이 비수혈 자리를 눌려주면 이자의 활성화가 살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만 있으면 벽에 이렇게 등을 붙여서 마사지 기능을 하면서 당뇨 예방할 수 있어요. 네, TV 보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맞네요. 최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빨래집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다들 앞에 빨래집게 있죠. 혹시 이렇게 그만 먹어라. 이거 안 돼. 괜찮다. 그만 먹어라. 식단을 해라. 이걸 잡아요? 씹어. 궁금하네. 이걸 뭐 하게 돼? 아니다. 이 빨래집게로 손가락 끝에 있는 정혈을 지압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요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요게 아니라 요렇게. 아, 네,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옆에. 돼요. 네. 재용이 씨님 어떠신가요? 시원해요. 아, 네. 시원하세요? 네. 한번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 해보시고. 네. 특히 아픈 곳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섯 손가락 다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다 시원한데. 아, 다 시원해요. 네. 근데 저는 살짝 여기 엄지 손가락 조금 아파요. 엄지 손가락. 네, 이 엄지 손가락은 폐와 기관지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곳이 조금 더 압박이 느껴진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운데. 가운데요? 가운데는 스트레스 지수와 관련이 높아요. 어떡해. 최근에 좀 스트레스가 많다 하시면은 가운데 손가락을 좀 더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네 번째는 3초 경락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수습대사, 수분대사와 음식 소화와 관련 있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지압해주시면 수분대사와 그 소화 기능을 좀 더 살릴 수가 있고요. 이 새끼손가락 바깥쪽에는 소장, 그리고 안쪽에는 심장하고 경락이 이어져 있고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에 정혈을 해주시면 우리 몸 12개 경락 중에 그 중 절반이 6개를 다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당뇨에 걸리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손저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혈 혈자리를 눌러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저림 증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도 어제 약간 좀 소화불량이 있었는데 네 번째 손가락에 제일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신기하네요. 시원하네요. 네. 이거를 하실 때는 일단 10초 정도 세 번씩 열 손가락 반복을 해주시고요. 특히 아팠던 손가락 있죠. 그 손가락은 손끝으로 5분 정도 꼭 지압을 더 해주세요. 옆으로, 옆으로. 네네네. 근데 빨래 집게로 좀 심하게 누르니까 다 아파요. 네.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손가락 지압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약간 그 소화 안 되고 체한 것 같을 때. 네. 이 엄지손가락. 요런 데 누르면 여기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여기랑 맞습니다. 꾹꾹 누르면 여기에 있는 합곡과 이 엄지손가락 바깥에 있는 소상혈이 좀 기능이 달라요. 이 소상은 아까 제가 폐와 연관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폐경락이 위장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급체했을 때는 이곳이 좋고요. 이 합곡은 과식했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체액 더부룩 하면은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손끝에서 들어가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뷔페 가면 더 먹으려고 여기 꾹꾹 누르면서 누르면서 드시고 이제 새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때 딱 눌러보면 드시기 그러면, 전에 그러고 그 주인이 긴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차 박사님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 안 될 때는 혈자리가 또 다르다고 손바닥에 안에 있는 소부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가볍게 딱 쥐시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할 때는 이 소부혈이 좋습니다. 과식, 급체, 스트레스. 이게 저 당뇨가 드시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소화 안 되거나 할 때 이 혈자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뇨 오면 혈액순환 안 돼서 손발 저림 증상이 분명히 있대요. 그런 분들 간단한 이런 지압법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당뇨주의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또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자, 이분 먼저 깜짝 무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야. 신난다. 네,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재롱 씨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참 요란법석하네요. 아, 정말 이 아침에 저희 전국에 시청하고 계시는 누나분들이 이제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 트로트 가수고요. 정말 재기발랄하고 재롱스러운 아주 그냥 누나들을 다 꼬셔버리고 싶은 호불을 가지고 있는 김재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네. 뼈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도 관절 특집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유연하죠. 관절 특집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그러면 좀 서 있기가 힘들긴 한데요. 소름을 하죠. 야. 아니 그동안 우리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트로트 가수 김재롱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여러분 하이 헬로 안녕. 이스피스에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예요. 1초 1초. 누군지 몰라요? 어떡하지? 납득이 안 돼요. 맞아. 뭐 이런 뭐 다양한 캐릭터들을 네. 참 많이 네. 했었어요. 네. 아, 유행어 워낙 많아서 네. 한번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다 하셔요. 자동이네요. 네. 아직은 이제 개그했던 게 더 많고 네. 김재롱이 더 신이기 때문에 전에 걸 해야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구나. 제가 미리 PR 하는 거죠. 네. 트로트 가수 김재롱으로 돌아왔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요 트로트 가수로 쭉 활동해 왔던 거죠? 10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늘 연예인들이 한 방씩 맞는다는 그 사기라는 걸 좀 당해보고 약간 정체가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 김재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캐릭터로 다시 이제 재기발랄하게 도전을 한 거죠. 그 요즘에 부캐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재롱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뭐 진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를 뭐 메롱이라고 주로 부르시고 계시고 어른들도 이름인 줄 알고 재룡으로 많이 부르세요. 재룡이, 해롱이, 외롱이 참 많은데 네. 김재롱, 그냥 재롱잔치, 이제 어린이들 재롱잔치 보듯이 좀 보면 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한 캐릭터 가 되자 뭐 개그와 또 가수 활동도 다 일맥상통하다는 느낌 하에 지었는데 일지망이었는데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 활동 김재롱입니다. 아니 개그 할 때도 노래를 잘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노래 장르가 있는데 트로트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발라드를 불러도 다들 트로트 같다 하는데. 제대로 가네, 제대로. 정미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약간 멋진 동안 이제 꺾기가. 트로트에 가깝다는 주변의 추천하에 예. 트로트 장르를 정하게 됐어요. 근데 혜선 씨랑은 선후배 관계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분명 씨 보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던데. 맞아요. 제가 26기고 선배님이 20기수 정말 하늘가서 선배님이신데 네, 저희가 같은 말아요. 공연팀에 또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진짜 공연을 보는 느낌으로 방청객 모드로 딱 됐네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이. 어느 직종이든지 몇기 이래가지고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엄격한데요. 네. 같이 풀어놓으면 같이 늙어가잖아. 나이 들면 그냥 밥 먹고. 아, 그럼 혜선 씨는 근육도 남다르잖아요. 후배인데 많이 어려웠어요. 네. 아니, 근데 재롱 씨 같은 경우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한 12, 3kg 정도. 삭감이라 그래야 되나? 네. 덜어냈죠, 이렇게.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살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일단 3년 전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폭탄선언을 한 건 아닌데 저한테 이제 기분 좋게 오시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유산이 있다. 이거 받아라. 저한테 유산을 주신다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니야. 이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거니까 자, 유산이다. 당뇨하고 심혈관 질환. 아이고. 가정용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버님께서 한 7, 8년 전부터 당뇨약을 계속 혈압약이랑 이것저것 드시고 계시고 3년 전에는 심근경색으로 한번 심혈관 질환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영화처럼 정말 심장 딱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대세동맥 이런 걸로 네 번째 만에 골든타임 잡아서 깨어나셨어요. 그런 걸 직접 가족이 한번 진짜 죽을 고비 넘기는 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건강을 안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잘하셨네. 그러니까 잘 뺐어. 잘 알고 있으면 네네. 당뇨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공부요? 네. 저 개그맨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아름아름 이제 주워 듣죠. 그래서 뭐 당뇨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아, 당뇨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아. 합병증이 위험한 거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유행어들이 있는데 난 아직 안 왔어. 괜찮아. 약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일단 관심을 좀 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같이 일단 가족력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애들이 어려요. 아, 네, 4살 아들 있는데 네. 이렇게 안 보이는 또 책임감이라는 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너무 열심히 귀여워. 건강을 아니 너무 왔어요.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오늘 같이 왔잖아요. 아침에. 네, 오늘 제가 이제 육아데이라. 아, 그러면 이제 네. 나눠서 그렇게 해요. 네, 이게 요즘이니까 이제 대기실이 따로 두는데 아마 네. 예전 같으면 포대기 없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했었을 때 누나이야,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훌륭한 아, 아빠네. 그러니까요. 아, 100점짜리 아빠예요. 아니 난 90점 정도로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네, 정말 이렇게 귀여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요즘에 당뇨 관리,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캐 전성시대. 사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하이 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티스트 제니퍼 뾰라롱. 개그맨 김지혁 씨인가요? 아,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랑이 기운 솟아나요. 뾰라롱. 아, 내가 좀 장난이 지나쳤네요. 내가 사실은 누구냐면요. 아, 어떡하지, 진짜? 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 이렇게 뭐, 전혀 안 받아주시니까 그럼 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욱은 아니고요. 아, 신인 트로트 가수, 재롱잔치 보듯이 보면 흐뭇한 남자, 김재롱입니다. 오케이의 원조 개그맨, 김재욱. 트로트 가수 김재롱으로 거듭났다?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엥? 아니 전혀 당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개그 무대에서 제니퍼, 뭐 뮤지컬, 뽕브라더스 노래 개그를 너무 많이 했어요. 노래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재롱이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신인 트로트 가수로 인생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 왔어 재롱아. 아,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0년대 히트곡이죠. 쿨의 아로하의 작곡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전설적인 스승님 당근과 채찍을 매번 주셔서 너무 근데 당근을 많이 주셔서 아 오늘은 당근 안 주고 뭐 오이 줄게 그럼.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 네,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어,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더블레스라는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경연할 때 진짜 재룡 형이 많이 의지가 됐어요. 진짜 최고. 내가? 네. 왜? 나 정도는 제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 아니, 아, 저 정도는 의지가 에이, 아, 되지 에이, 내가 이랬나? 아니지. 좋은 방향으로 의지지? 진짜. 어, 그럼 다행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 네. 누나야 누나야 이리요 세요 어찌나 어찌나 예쁜지 우리 누나 정말 최고야. 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녹음실만 들어가면은 어렵다. 자, 세 분 노래 너무 잘 들었는데. 아, 네네. 혹시 이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저희 중에서요? 어, 이 친구가 제일 잘하지 않나 싶어요. 아, 이 친구가. 아, 그 친구. 이 친구가 제일 잘하더라고. 아, 이 친구도 잘하고. 우리 재룡이 형님 배그맨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근데 이 소리만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표정. 표정. 이 감성. 그렇지, 그렇지. 이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하준 씨가 말 너무 잘했어요. 표정이 살아있어야 되고, 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저는 둘 다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형은 너무 많이 해요. 뭐, 그렇죠? 노래만 하면 되는데 개그도 하고 싶어 하고. 셋 다 없네. 잠깐만. 뭐야. 연습하고 하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같이 먹으려고. 이야! 됐습니다. 호떡오떡. 네, 세 가지 오떡. 잡채오떡, 쑥오떡, 꿀오떡. 종류도 많네. 그렇죠? 어. 저는 쑥오떡이 제일 좋아요. 무조건 잡채오떡 먹을 거예요. 아, 나도 호떡 진짜 좋아하는데. 못 드실 거예요? 아니야, 니들끼리 먹어. 예? 왜요? 나 자제할게. 아직도 그래요? 다이어트해요? 나는 가족력이 있잖아. 맞아.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아버지가 앓고 계셔. 약도 드시고 계시고. 살은 내가 뺐지. 예전보다 3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빼서 유지를 그렇죠. 하고 있지만 마른 당뇨라는 게 올 수가 있대. 마른 당뇨? 어, 관리 안 해주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보다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 무려 11kg을 감량한 재롱 씨. 그의 건강을 지킨 1등 봉실은 바로 꾸준하게 지켜온 식단 관리인데요. 아하, 맛있겠다. 어, 고구마가 이제 포만감, 식이섬유가 많잖아. 포만감에 좋아. 그다음에 단백질 중요하니까 닭가슴살. 어, 뭐 다른 때는 뭐 삶은 계란?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해도 되고 그다음에 생채소. 요게 당뇨 예방에. 형, 근데 노래할 때 이거 먹고 배가 차요? 중요한 건 안 차. 배가 안 차. 네. 근데 노력하는 거야.
뭐냐면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예계 건강 전도사 김재롱.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식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나도 도전. 아 근데 도전해. 진짜 먹어보고 싶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우리가 노래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건강해야 건강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봐봐. 누나야 누나야 이리요 세이요.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어디론가 향하는 재롱씨. 도착한 곳은 피트니스 센터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근육입니다. 외국에서는 뭐 피트니스 킴이나 헬스 킴으로 부르고 있고요. 아니요. 메인으로 미는 건 김재롱이고요. 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억지로든 자의로든 타의로든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통통했던 과거는 잊어라! 꾸준히 운동을 한 덕분에 근육질 미남으로 거듭난 재롱 씨. 요즘에 관심 있는 운동은 허벅지. 허벅지 이 둘레가 1cm만 줄어도 당뇨의 위험성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또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 나온 김에 허벅지에 대한 운동 몇 개 알려드릴까요? 꿀팁으로. 당뇨를 예방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김재롱과 함께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해볼까요? 자, 오늘 김근육과 함께 배워볼 운동은 바로 제트업이라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와 몸통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자, 어깨 넓이로 허벅지를 딱 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균형을 좀 잡기 편하게 앞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등을 굽히지 않고 뒤로 허벅지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 들 때까지 제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줍니다. 보시면 허벅지 힘이 들어가죠. 단단해지고 그 상태에서 촥 올라오고 상체를 약간 구부려주면서 요게 스쿼트고요. 점프 스쿼트는 바로 힘을 줘서 허벅지 힘을 줘서 착 잡는 겁니다. 다시. 하체 근육 강화는 물론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점프 스쿼트. 숨이 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지만 또 당뇨 예방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땀 흘린 만큼 건강해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김재롱.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에?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섞이게. 재롱 씨. 네. 마시는 기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한 기운을 느끼셨네. 이거 어떻게 꿀팁인데 알려드려요? 이게 바로 여주 분말가루를 탄 물입니다.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여주는 씁쓸한 맛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데요. 여주란 식물에 천연 인슐린이 들어있어서 여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이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또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맛있는 데 좋다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운동하라! 달라진 생활 습관이야말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야, 진짜 옛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건강이 진짜 최고다. 건강해야 노래도 할 수 있고 개그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무조건 건강이 최고다. 파이팅! 네, 생활 속에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네. 가수 김재롱의 당뇨 관리 비법. 책 내겠네요. 고맙지 뭔가. 판넬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근육으로 재롱을 부려라. 중요합니다. 아니, 영상 보니까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사실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당뇨병의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혹시 설사 당뇨에 걸리더라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에서의 이 당뇨 대사, 당 대사가 많이 촉진될수록 칼로리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혈액의 점성도 좀 낮출 수 있고 혈당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당뇨도 예방하고 합병증도 안 생길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쪽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 행복한 아침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근육으로 재롱을 부리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 다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운동생 해운쌤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혼자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 트로트계의 재롱꾼, 우리 재롱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시죠. 아, 그럼 저 등장 어떻게 됩니까? 등장. 좋습니다. 자, 특별히 헬스 남매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 한번 헬스 남매 인사해볼까요? 자, 우리는 헬스 남매! 아, 오랜만에 붙네. 오랜만에 공연하는 느낌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해 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맞죠. 이제 근육량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금씩 자주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가 함께 준비한 운동은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당뇨엔 근육! 당근 운동입니다! 네, 당근 근력 운동. 그렇죠. 당근 운동. 해문쌤이 준비한 첫 번째 동작은요. 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는 하체의 혈액을 원활하게 이제 심장까지 전달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를. 아리아리, 종아리. 네,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종아리 달려 운동입니다. 이 종아리가 약하면요. 혈액 했을 때 순환이 되지 않아서 건강에도 나빠지게 되는데요. 아, 종아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쌤. 시선 뺏기게 하지 말아요. 종아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재롱이 좋았어요.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발을 한 발로 약간 깨깅발이라고 하나요? 그죠? 네네. 콩콩콩 찍어주듯이 한번 올려주세요. 오. 콩콩콩콩콩. 자, 보면은 종아리가 빨갛빨갛! 좋아요. 하나, 온다. 들어온다. 근육이 들어온다. 좋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달린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오토바이 어떻게 타죠? 무릉무릉무릉무릉 바랑바랑바랑바. 좋습니다. 오빠 달려. 자, 손잡이 잡고 다리 같이 시작. 잠깐만, 아침에는 무조건 업인데요. 허벅지를 강화해서 그리고 몸통 운동까지 함께 해서 허벅지가 강화되면 아시죠? 허벅지 둘레가 1cm만 줄어도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계실 거예요? 바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니까 잠깐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 영상 똑바로 안 보는 분명 그런 열등생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아, 맞아요. 그렇지. 중요합니다. 선생님 직접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어깨 넓이로 허벅지를 편안하게 딱 90도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좀 편하게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또 무리하다가 하루하고 관두거든요. 작심 3일은 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작심 3일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최대한 젖히는데 중요한 거 운동은 아픈 선까지 하지 마세요. 딱 가서 너무 무리되는 선에서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난 땡겨. 난 최선이야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젖혀주는 겁니다. 허벅지 힘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 살려주세요! 네, 합쳤었던 텐디. 10초, 10초. 잠깐만. 8, 7, 6, 5, 4, 3, 2, 약간 포즈 아무거나 괜찮아. 2, 1, 쫙 올라오면 여기 딱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아니, 여기 허벅지 앞쪽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때리고 있어요? 네, 여기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트 업.
어, 중요한 건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제트업 할 때 이 앞에 내미는 것보다 허리를 잡고 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일단 등을 구부리시면 안 되고 편 상태에서 최대한 약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가도 허리힘이 이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 굳이 또 전문가들 거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하시다가 한번 하고 한 10일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맞습니다. 해주시고 10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네. 자세를 똑바로 곳곳하게 이렇게 있는 거. 그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주시고 이걸 반복해 주시면 허벅지가 헐크처럼 곧 바지를 찢게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네. 행운쌤과 재롱쌤이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연결해서 네, 살짝.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달려볼까요? 자, 누나야, 음악 좀! 어, 누구 노래야, 좋다. 야, 달려! 달려, 옆으로, 옆으로! 누나야, 이리와서 어쩌나 하는 거지? 종아리, 종아리, 깜짝! 자, 기중해서 운동해! 누나야! 자, 누나야, 이제 앉아! 누나! 그렇지. 누나! 누나, 약간 어깨 당뇨의 근력 운동, 당근 운동 꼭 잊지 마시고 네. 함께 꾸준히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운 쌤과 헬스 남매 김재롱이었습니다. 우와, 잘 봤습니다. 저 두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면 나 네. 웃다 보면 복근 운동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복근까지. 자, 첫 번째 근육으로 재롱 한번 부려봤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밥상 위에 재롱을 부려라. 어? 밥상 위에. 밥상 위에도 재롱이 존재하죠.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전에 계속 드시고 야식 드시고 음식 즐기다 보면 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짜잔. 일단 제가 제니퍼 시절 사진만 봐도 참 동글동글하니 지구가 왜 둥근지 알겠죠? 딱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알았던 그 모습이에요. 어, 그럼 공개할까요? 어? 자, 식단 공개. 짜란, 방, 방, 붕창, 자. 아, 요 시절. 통통한 시절 밥상. 정말 피자. 빨간 맛이네요. 빨간 맛. 피자, 라면, 매운 떡볶이, 돈가스. 야, 이거 전문가 분석 들어가야죠. 야, 일단은 저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이제 단 것이 당뇨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살찌는 게 당뇨를 일으키는 건데 지금 드시는 저 조합이 바로 뭐냐? 아, 전형적인 체중 폭발 식단. 자, 일단은 뭐냐면요. 라면. 우리가 라면은 면이라 그러는데 면이 아니고요.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유탕이니까 그렇고요. 돈가스 어떻게 만들죠? 튀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방을 지금 라면과 돈가스를 통해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피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너무 맛있어. 어, 장점이다. 예. 네, 그런데 피자 한 조각이 일반적으로 한 끼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자 시키면 일반적으로 몇 쪽 먹죠? 한 네 쪽 먹잖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네 끼 정도 한 번에 다 먹어요. 아니, 네 쪽이 드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쪽 안 드세요? 그래요? 보통 한 개 정도 오지 않나? 한 판은 못 먹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떡볶이가 아시다시피 참 열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드시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저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은 당뇨가 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는 식단이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를 확 줬죠. 전혀 다른 식단입니다. 와, 건강하다. 보기만 해도 건강한데요? 네. 삶은 달걀에 생채소에 현미밥에 닭가슴살에 고구마예요. 일단 색깔부터가 좀 달라요. 빨간색이었다가 약간 초록초록해졌죠. 네. 아, 요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아, 건강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당뇨가 되면은요. 우리가 세 가지는 낮게, 네 가지는 높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3저가 바로 뭐냐.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거 잘 지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4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일단 막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드셨던 옛날 식단 이런 건데요. 그래도 지금 저기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우유.
아하. 칼슘 공급을 위한 유제품류가 없고요. 두 번째가 과일류가 부족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식단에서 우유와 과일류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당뇨에게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공급하면서 나쁜 열량은 빼는 식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면 고구마나 이제 감자를 많이 꼽거든요. 이 두 개 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쵸. 이제 감자가 더 좋으냐, 고구마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맞아요. 예. 싼 거 드십시오. 아~ 왜냐면 현명하다. 이게 고구마 겨울에 나오고 감자는 여름에 나오다 보니까 네. 가격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먹는, 뭐가 좋으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좋은데, 삶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다 당뇨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냐? 튀기는 거 있잖아요. 네. 감자튀김.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마탕. 이런 거는 당뇨에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마탕 같은 거 위에다가 시럽 뿌리잖아요. 이건 더더욱 안 좋기 때문에 삶아 드시면 감자나 고구마나 다 당뇨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감자가 좋으니까 요즘 같은 때 감자 드시면 되죠. 감자는 저는 설탕이 찍어 먹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감자가 더 설탕이죠. 설탕이요? 전라도 설탕이거든요. 아유 소금. 네. 아, 소금. 감자 그냥 드시는 게 낫지. 그렇죠. 네. 네. 아, 괜히 들었더니 마탕이 생각나요. 진짜 마탕 맛있겠네요. 맞아요. 갑자기. 오늘 아침 죄다 마탕이다 오늘. 자, 다음 거. 자, 도깨비 방망이로 재롱을, 이거 뭐예요, 도깨비? 당뇨에 없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마술사의 또 다른 부캐예요? 아니요. 도깨비를 부캐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딱 도깨비 방망이 말하자마자 네.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냥 보면, 아,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구나.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딱 이거 있죠? 아, 그렇죠. 나와라, 와라, 뚝딱. 그렇죠. 나와라, 와라, 뚝딱. 요거. 요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지금. 왜 당뇨 얘기 나오면 꼭 요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요것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요. 여주입니다. 네. 여주. 예. 여주. 아니, 이거 어릴 때 시골 가면은 넝쿨이 항상 제가 많이 달려있던 거 봤거든요. 감자,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주라고 하니까요. 어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여주에서 나나?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건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이고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철이 덥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정의 담장에 이거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이 생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역에서는요. 여주를요. 오래전부터 당뇨를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 사는 장수마을로서 오키나와. 거기에 있는 장수인들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거리 좋은 약재가 널려 있었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여주의 또 다른 이름이 고과인데요. 고과. 즉, 쓴맛이 나는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여주는 몸에서 열을 빼주고 피로를 없애주고 또 기력을 회복시켜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본초 강목에서 여주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쓸모없는 열을 빼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눈을 밝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쓸 것 같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이것을 비러 멜론, 그러니까 좀 쓴 네, 멜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당뇨병에 좋다는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콜로라도 약대에서는 이 여주가 췌장암에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영상 볼 때 재롱 씨가 마시던 거 지금 준비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금 놀랐을 거 아닌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주 물입니다. 여주 분말가루를 타서 먹는 물인데 일단 맹물을 조금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괜찮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 향에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느새 쓰면 삼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쓰면 뱉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몸에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건 쓰다고 그냥 삼키게 되는데 이게 먹다 보면 적응이 되는 순간 괜찮아요. 아, 뭐 아주 쓰지도 않아요. 쓰네. 생각보다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그냥 맛에 따라 너무 쓰면 좀 살짝 타면 되는 거예요. 덜 타면 되는데 많이 타놓고 네. 쓰다 그러는 사람은 그거는 고쳐야 돼요. 아니 먹기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괜찮은데? 적당히 타시면 괜찮아요. 운동하다가 맹물보다 더 마시기가 좋아요. 저는 그렇죠. 왜 달죠? 되게 달지? 약간 그 받는 날 있잖아요. 뭔가 받는 날. 아,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 제트에서 왜 제트? 이런 날 소주 드시지 마세요. 네. 다 받는 날이니까 다 달게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궁금한 게 여주가 당뇨에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지 못하는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면 배구에 있잖아요. 강 스파이크 팍
딱 맞는 것처럼 몸이 충격이 큽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이런 스파이크를 맞는 것들을 좀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여주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 속에서는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영양소는 공급하면서 배에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주에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 세 가지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 네. 그중 첫 번째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식물성 인슐린, 피인슐린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신체 내에서 인슐린과 아주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혈당이 이동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또 혈당, 이게 당뇨, 당을 연소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뇨를 유발한 흰 쥐에게 4주 동안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니까 유의미하게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떨어진 것을 관측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당뇨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이게? 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주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베타세포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카란틴이 베타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또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해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쥐한테 고지방 식이와 이 여주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 혈당이 25% 감소하고 또 인슐린 기능이 무려 54%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이 여주를 섭취하게 되면 예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예,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그러면은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 신경 쓰시는데 솔직히 이때는요 약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 당뇨가 없는 건강한 상태는 이제 건강한 상태니까 좀 괜찮은데 당뇨 전 단계 이게 이제. 노란 카드,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롱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여주를 먹으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과정을 막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칭찬받으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주는요, 이렇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개선을 주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죠. 제가 아모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모모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자, 이 모모르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주 속에 열매나 이 뿌리 꽃 등에 들어있는 알카로이드 성분인데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만 되더라도 심근경색과 뇌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이 혈당은 물론 혈압도 좀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 따르면은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18%,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그리고 과잉될 경우에 좀 발생할 수 있는 이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유리 지방산은 약 50% 정도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린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아버님 댁에 몸으로 대신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또 저희 아버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가네요. 이게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면역력 특히 관심이 있잖아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생각하시는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많으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의 힘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양한 질병이 올 수 있고요. 심하면 암까지도 발병이 될 수가 있는데 여주에는 다양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게 바로 뭐냐?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C가 여주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레몬이 100g당 일반적으로 53mg, 그리고 사과에는 4.6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여주는 100g당 84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에 비해서는 1.5배, 사과랑 비교했을 때는 18배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니까 여주가 참 이 비타민C에서는 보고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주에 효능이 정말 많은 게 이게 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주에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CLA라고 하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CLA는 공액 리놀렌산의 약자예요. 그 비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CLA가 지방을 연소를 도와주고 또 체내 붓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에 관해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쥐한테 이 여주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18.5%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역시 50% 무려 50%나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뭔가 하나를 고를 때 사실 키워드 하나에 꽂히거든요. 네. 이거 여주 분말가루 먹을 때도 그 천연 인슐린이란 말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하나만 보면 괜찮으면 바로 그냥 구매하는 네. 스타일인데 그래도 전문가님도 계시니까 고르는 꿀팁 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건 차 박사님이 답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알려주시죠. 이렇게 가장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은요. 다 자라지 않은 미숙과 여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개화한 지 7일에서 14일 사이 200g에서 한 300g 정도 가는 여주를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주의 핵심 성분인 모모르데신 그리고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미숙과일 때예요. 그래서 개화 일수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점점 그것들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미숙과 여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미숙과 여주의 이 씨앗 속에 이 카란틴과 CLA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앗부터 과육까지 모두 다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카란틴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을 잘 추출할 수 있는 주정 추출 방식을 택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여주의 하루 권장량은 70g 이하입니다. 혹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임신부 수일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시청자 퀴즈 내리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로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근육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롱 씨 나와주셔서 당뇨에 큰 도움이 됐고 또 직접 네. 보여주시니까 좋아요.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있을 때 차례 후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강도 있을 때 챙겨야 되거든요. 네. 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 전도사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시고 저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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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동남아인가 딴 나라 가면 스콜이라고 왜 소나기 맞아요. 네. 아열대 기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으니까요.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